뭐야, 커요운 호빵빵님. 커요운 호빵빵님. 아, 레이드 감사합니다. 아, 브론즈예요? 브론즈? 혹시 캐릭터는 뭐 뜻이죠? 줄이! 줄인데 브론즈! 용서가 안 된다. 저거 너무, 제가 원포인트 레슨 해드릴게요. 레이드 해주셨으니까. 제가 줄이 모르거든요? 줄이 모르는데, 이것만 해도 이겨요. 중중. 중중. 호라 호라. 또 달려가서 중중. 중중중. 호라 호라. 또 달려가서 중중중. 호라 호라. 또 달려가서 중중. 이것만 하면 이기는데. 중중중. 이키나 한 다음에 뒤로 와. 그 다음에 풍파인 깔고 이키나. 또 달려가서 중중중. 모은 다음에 뒤로 가서 하고 이크요. 또 중 이렇게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하면 이겨요 진짜. 중중중. 이크나 돌아서 다시 또 장풍 쏘고 기다려. 위로 오면은 이거, 안 오면 이거. 내가 해볼까요? 해볼까? 랭매 해볼까? 줄이 지금 배치거든. 한 판도 안 해봤거든요. 한 판도 안 해봤거든요. 바로 해드릴게요. 흔히 괜찮아 괜찮아. 봐봐요. 아!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 어떻게 이렇게 걸려? 아, 이거 방풀이잖아. 방풀이잖아. 이크요. 중중중. 호라 호라. 걸리죠? 중중중. 거치다. 중중. 아, 이거 중중. 호라 중중. 아, 이크로 중따 호라 중중중. 호라. 아, 안 될 때는 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될 땐 질러버려. 아, 이거 1레벨, 1레벨 C에 뭐야 이건가? 아, 저다가 자다. 번아웃 됐을 때는 몰라 모르겠어요. 어, 번아웃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냥 죽어요. 죽어 그냥. 번아웃 때, 어, 이거 안 맞았어. 중중. 아, 이겼죠? 실수를 유도했죠? 실수를 유도했죠? 달려 그냥. 중중중. 거라 깔아두고 중중중. 거라 쏘라. 중. 아, 중. 아, 안 되면 질러. 아, 안 되면 질러. 아, 중요한 건 뭐다?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지르기. 아, 괜찮아 괜찮아. 귀한 게 남겼죠? 귀한 게 남겼죠? 달려서 중중. 아, 아, 임팩트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못한 거야. 반응이 안 된 거야.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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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상대 킵 번아웃이거든요? 번아웃일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나의 놀이터야. 나의 놀이터야. 봐봐 봐봐 봐봐. 상대 쫄았죠? 하고 잡아. 또, 아, 내가 번아웃 됐어. 이러면 안 돼. 잡아. 이거 앞으로 가면 3이거든요? 또 질러. 또 잡아. 앞으로 가면 3. 아, 이건 내가 못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질공섬! 아, 아, 잠깐 뭐야 뭐야. 나 CA 있어. CA 어떻게 써요 커맨드? CA 커맨드 뭐야? 중중중. 아하! 뭐지? 이럴 리가 없는데. 달려. 중중중. 호라 중중중. 호라 돌아서 깔아두고 깔아두고. 아, 중. 아, 잡고
달려 중. 아 안돼 안돼. 괜찮아. 대공은 잘 쳐야 돼. 잡어. 아 괜찮아. 키 뺐죠? 상대방 체력 뺐죠? 스태미너 뺐죠? 중 거어라. 중 거어라. 깔아두고 아 이상하다. 괜찮아. 중 거어라. 중 아 진짜 괜찮아. 중 고어라. 됐어요? 고어라. 자 상대가 안 온다? 고어라 모아. 모아 계속 모아. 안 오면 모아. 계속 모을 거야. 아 세 개밖에 안 돼. 아 뭐야. 중 자 또 기다려. 임팩트 갈겨버려 그냥. 이거 임팩트 콤보 뭐야? 몰라 몰라도 돼. 몰라도 이길 수 있어. 중 호라 다시 또 달려. 중 몰라 콤보를 몰라요. 그냥 써버려. 잊지 마이나. 뭐야 어? 왜 버튼 없었지? 뭐야 콤보를 몰라. 콤보를 몰라. 나 번아웃 때문에 러쉬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몰라. 어, 괜찮아. 또 지르면 돼. 봐봐요.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지르기. 꺾이지 않는 지리. 대박 점프해버려. 중 호라 또 달려서 중 호라 달려 또 하고 임팩트 또 기 호라 또 기 뭐야 안 되고 기가 없을 때는 분명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지르기. 멋있죠?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지르기. 아. 살려주세요. 괜찮아. 안 죽어. 아, 죽었어요. 보여드렸죠? 이 정도면은 충분하죠? 제가 리플레이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커여운 호빵빵. 아 근데 진짜 바로 알려드릴게요. 중중중 일단 중중중만 하시고. 근데 아이디가 이러면은 상대방이 약볼 수 있거든요. 아이디 바꾸시는 거 어떨까요? 뭐 중중중 호빵빵 어때요? 이긴 거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수능 볼 때도 원래 자기가 잘 푼 문제는 보는 거 아니거든요. 오답 노트 봐야 되거든요. 와 대화려해. 중중중 한번 하세요. 이거 러쉬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중중중 하세요. 중중중 다른 거 하지 마. 그렇지 중중 아 중약 안 된다고요. 중중중 무조건 중중중. 그냥 이것만 하면 이겨요 진짜로. 아 치킨 단분 많으니까 사람이 많죠. 이거 들켜야 돼. 아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나. 브론즈의 시선에서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번아웃까지 버틴 거 잘하신 것 같은데? 브론즈시면은 골드 주리를 보는 거를 가장 추천합니다. 골드 계급에 있는 주리 리플레이를 보는 거를 가장 추천해요. 어차피 마스터 플래티넘 못 따라해요. 못 따라해. 플래티넘 마스터 다이아 주리 못 따라해. 일어날 때는 아 이거 너무 많다. 할 게 너무 많. 맞고 죽여! 죽이라고! 죽여! 중 아 까비. 까비. 오 뭐야 궁중잡기 뭐야 궁잡이요? 근데 충분한 감점이야 그건. 그런데 아 이건 어쩔 수 없어. 20분배가 안돼 있으면 안돼. 와 뭐야
생러시는 어려워요? 생러시는 어려우신가? 그렇지. 오, 생러시 좋아. 음력을 보자. 아, 와, 이거 괜찮다. 그러니까 앞대시 앞페리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장풍 쌓아놓고 페리 눌러놓고 앞대시 하는 거 좋은데요? 좋은데? 완전 좋은데? 때려야지. 어, 나이스. 임팩트 조심하고. 구석, 아, 임팩트 나오잖아, 바로. 아, 이거 또 나왔다. 풍차 돌리기. 브론즈식 풍차 돌리기 나왔다. 브론즈식 풍차 돌리기. 돌리고. 근데 이거 일단 문제점을 또 찾았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약의 손이 가 있어. 세게 때려야 되는데 너무 약손 약발에 손이 가 있어. 1117전? 뭐야? 고인물이잖아. 그냥 고였어, 그냥. 그냥 문제는 그냥 고인 게 문제야. 고였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 안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중, 이거.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그러니까 지금 손이 자꾸 약손에 가 있거든요? 약손에 가 있으니까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153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1680에 지금 풍파인까지 하나 모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콤보를 좀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약에서 시동이 아니라 그냥 중으로, 중이나 강부터 세게 때린다는 느낌으로. 이거 하고 막은 다음에 이거 이렇게 세게 때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은 못하거든요. 가르쳐줘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한다면 뭐 하냐면은 중 이거 하세요. 그냥 또 하나만. 그러니까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을 중 이것만 해. 중 막은 다음에 그냥 무조건 콤보가. 그 다음에 아, 이거 안 맞을 때가 있네. 잠깐만. 어쨌든 안 맞아도 상관없어. 안 맞아도 상관없어. 그래도 해. 그러니까 생각을 쳐내야 돼. 너무 많은 생각이 있으면은 막 이때는 뭐하고 저때는 뭐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스트리트 파이터 처음에 제가 할 때 이것도 재밌었거든요. 그냥 이것만 해도 재밌었어. 점프 강발 안자 강발 이게 이어지는 것만 봐도 재밌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이것만 해도 돼. 근데 문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유가, 약을 버리라는 이유가, 봐봐, 여기서 양약 이렇게 해봤자 1530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1700이야 1700이에요 그러니까 강기봉기 한 방에 이만큼 다는데 언제 약으로 언제 갉아먹고 있어. 두 개가 있잖아.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풍파인이 모였을 때 굳이 이거 내가 풍파인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콤보가 좀 이렇게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본인이 주리를 했으면은 견뎌야 돼요. 그럼 본인이 선택한 거야. 어, 악으로 깡으로 견뎌야 돼. 근데 사실 지금은 풍파인이 3개 모여 있어도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 상관없어요. 그냥 이걸로 했을 때 이걸 하면 더 좋은 거지. 이거 생러시 쓰는 법은 아세요? 이게 기본이긴 하거든요. 이게 전제돼야 돼. 페리 누르고 있다가 앞으로 말고. 생러시 쓰는 법은 아세요? 모르시면 준팔튜브 가시면은 있거든요. 준팔튜브 구독하시면은 거기에 제일 밑에 보면은 게임에서 알려주지 않는 드라이브 시스템 딱 그거 거기 있거든요. 아무튼 딱 제가 저거 두 경기 보고 말씀드릴 만한 건 이 정도. 아무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실버에서 뵙겠습니다.